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기본키 인덱스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키의 이론적인 개념은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부르죠? 프라이머리, 제1의, 뭐, 중요한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 자, 그래서 기본키를 우리는 주키라고도 부르고요. 한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필드를 기본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울러 한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유니크, 그 다음에 최소성을 만족하는 후보 키 중에서 선정돼서 사용되는 키, 무슨 키? 기본 키. 됐죠? 그 다음, 기본 키는 널이 될수 없으며 중복될 수 없다. 매우 중요한, 그죠? 바이블처럼 달달달 외우셔야 되겠죠? 기본 키는 널이 될수 없으며 중복될 수 없다. 없다, 없다. 널될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널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중복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거, 그죠? 기본키. 그다음에 후보키 중에서 그 기본키로 선정되고 나머지 키는 대체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죠. 또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본키의 설정 없이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 설정 가능하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OLE 개체라든가 메모, 그 다음에 첨부 파일 형식, 여기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다. 기본키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OLE 개체,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그죠? 개체를 갖다가 링킹 연결하고 포함하는 거. 그 다음 메모, 첨부 파일, 기본키가 있을 수 없겠죠. 설정할 수 없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키를 지정한 인덱스, 그 필드는 인덱스 속성이 예. 인덱스 다, 그러니까 기본키로 된 거는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뜻이고, 중복 불가능으로 자동 설정된다. 예, 중복 불가능 알아두시고요. 인덱스. 중복된 데이터에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으며, 중복 상태가 아닌 이미 입력된 데이터는 가능하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에는 기본키 설정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여러 필드를 복합한 거, 연결한 그 슈퍼키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슈퍼키도 배웠었죠? 슈퍼키 같은 경우는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두 개의 필드를 하나로 합쳐서, 그죠? 슈퍼키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번하고 과목명 두 개를, 과목명 두 개를 슈퍼키로 만든 예가 있었죠? 자,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종류 가겠습니다. 일련번호 기본키가 있어요. 자, 일련번호 기본키. 그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일련번호로 된 거, 기본키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일 필드, 테이블에서 한 필드만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4번, 학번, 주민등록번호, 군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중 필드, 두개 이상의 필드를, 그렇죠. 슈퍼키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한 슈퍼키를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련번호 기본키, 단일 필드 기본키, 그다음에 다중 필드 기본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기본키 됐고요. 자, 기본키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 가시면 이제 기본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가기에 기본키. 일반적으로 이제 바로 가기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단일 필드 기본키 지정하는 방법, 일단 기본키로 설정하고자 하는 그 필드의 그행 선택기에서 바로가기 메뉴 기본키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기본키 말 그대로 이제 열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인덱스는요, 예, 중복 불가능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기본키. 그래서 기본키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시 기본키 명령을 갖다 실행하게 되면 그때 해제돼요. 해제하는 방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 필드 기본키 지정. 자, 다중 필드 같은 경우는 그 Shift 키나 Control 키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거 Shift, 비연속적인 거 Control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키를 누르면 된다. 그래서 선택한 필드에 열쇠 모양 표시가 나타나고 이때 인덱스는 아니오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기본키가 설정된 다중 필드 중에서 하나의 필드에 설정된 기본키를 해제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접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 테이블 부서 직급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4번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후보키죠. 그죠? 4번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회사에서는요, 4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는 번호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 회사 내에서만, 회사마다 4번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대외적으로는 더 유니크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또 4번을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인 거죠. 됐죠? 자, 주민등록번호하고 4번은 무슨 키예요? 후보키죠. 얘하고 얘는 후보키입니다. 4번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후보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회사니까 어떤 키를 기본키로 쓰는 게 좋겠어요? 4번을 쓰겠습니다. 됐죠?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 쓰는 것보다는. 그럼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무슨 키가 되는 거죠? 얼터네이트, 대체 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4번을 모르면은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됐죠?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4번 그 프로젝트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젝트가 여러 개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가를 좀 매기려고 그런다 그랬을 때 4번하고 프로젝트명을 연결 합쳐서 슈퍼키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제에서는 과목명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죠?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기본키로 만들고 싶다. 기본키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능하죠?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 됐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명, 얘 같은 경우도 4번으로 하고 싶다. 그 4번하고 같이 기본키로 하고 싶다. 이렇게 기본키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컨트롤 키를 눌렀거든요. 떨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두 개 다 선택했을 때 인덱스 아니오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다가 기본키를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기본키로. 그럼 여기 인덱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중복 불가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는 당연히 인덱싱이 되는 거고 중복 불가능. 됐죠?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 뭐 잠시 후에 배울 거지만,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찾기 및 정렬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 텍스트도 그대로 시험에서 나와요,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집니다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예, 중복 불가능. yes, 중복 불가능은 no duplicate, 중복되지 말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복 불가능 영어로 써놓은 거야. 이걸 선택하게 되면 필드에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중복 불가능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인덱스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찾기 및 정렬 속도는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지더라 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인덱스, 일반적으로 색인 우리 책 같은데 맨 뒤에 보면 찾아보기, 바로 그거죠. 됐죠? 자, 레코드를 빠르게 찾고 정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진다, 그 다음에 단일 필드, 다중 필드로 인덱싱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키값을 기초로 해서 테이블에서 검색 및 정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뭐 인덱스. 그 다음 테이블에 있는 행의 그 고유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한 테이블에 32개까지의 인덱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기본키는 자동으로 인덱스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아울러 인덱싱을 사용하게 되면 정렬이라든가 그룹 빨라지고 인덱스 쿼리 속도도 빨라진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인덱스의 장점, 그거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만 좀 느려진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테이블의 내용을 검색할 때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뭐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값이 없는 필드를 인덱스로 설정해야 검색 속도가 향상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죠? 인덱스가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인데 중복되는 값을 인덱싱 해버리게 되면, 그렇죠,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다음 OLE 개체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만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죠. OLE라는 거는 인덱싱이라는 개념, 오브젝트 링킹 인베딩, 개체가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검색 속도 뭐 그런 개념 의미가 없는 거죠. 인덱스 사용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레코드의 변경, 추가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갱신될 때마다 인덱스 역시 업데이트 되므로 갱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갱신이라는 건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수정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갱신이나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테이블이 추가, 삭제, 업데이트 될 때 인덱스도 같이 업데이트 되므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에만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같은 계속 의미고요. 그 다음 인덱스 종류는 단일 필드, 그 다음에 다중 필드 인덱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인덱스 삭제, 인덱스 삭제 시 인덱스만 삭제되고 필드 자체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또 말장난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순간적으로 인덱싱을 삭제하게 되면 필드 자체도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혼돈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하게 되면 정렬, 그죠? 그 다음에 쿼리 속도 다 빨라지지만 업데이트만 느려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필드 인덱스, 단일 필드 인덱스 지정하는 것은 이제 필드 속성 중에서 인덱스 속성 지정하는 건데, 그 단일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한 경우 그 예 중복 불가능이 자동적으로 되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테이블 저장 시 기본 키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 속성 아니요, 그 다음에 예 중복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기본값 인덱스가 없다라는 뜻이고, 예 중복 가능, 중복이 가능하다. 예 중복 불가능, 중복 불가능하다. 이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다중 필드도 인덱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중 필드의 인덱스 지정하는 것으로서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표시 숨기기 그룹에 가시면 이제 인덱스가 있어요. 가서 이제 인덱스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중 필드로 기본 키를 지정한 경우 이제 슈퍼 키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중 필드에는 인덱스가 설정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드로 검색 조건을 제공해야지만 제공하는 경우 효과적이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또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직접 인덱싱 들어가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카툰의 인덱스는 찾아보기, 그래서 이제 책 뒤에 보면 우리 이렇게 찾아보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검색 속도, 책을 찾아볼 때 검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책을 업데이트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하나하나 해줘야 되니까 찾아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덱싱 바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자, 여기죠. 바로 여기인데 지금 4번 같은 경우 지금 인덱싱 예 중복 불가능 이미 인덱싱이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키를 풀어버리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한번 여기 인덱싱 있죠?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 인덱싱. 자, 인덱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번을 기본키로 잡은 다음에 인덱싱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 인덱스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잡히고 필드 이름은 4번, 그 다음에 정렬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죠?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기본 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선택하면 인덱스가 기본키가 된다. 됐죠? 그 다음 조심하시고, 그 다음 고유 예니까 인덱스의 모든 값은 다른 값과 중복될 수 없다. 고유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너를 무시할 거냐? 아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널 무시? 아니요. 그죠? 같은 의미. 근데 만약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널 값을 갖는 레코드는 인덱스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 의미만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덱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기본 키, 그죠?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그 다음에 인덱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 키와 인덱스는 그 개념과 기능 특징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액세스가 기본키 잡아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인덱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기본키하고 인덱스는 시험 문제에서도 잘 언급되니까 반드시 그 기능적인 부분, 특징적인 부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관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3섹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